난 만두를 발견했어. 내 냉동실 오늘 정리를 하다가 셰프 솔루션 찜국 다양한 만두 요리를 만들 수 있죠. 다양한 만두 요리 이거 할 거야. 저는 이제 교양 넘치는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9단계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만두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랑 같이 먹어야 돼. 국밥이랑 올리브유 말고 해바라기 씨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김은 풍전갯벌 조미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지금 딱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뜨겁죠. 그 만두 냉동 만두 쪽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너무 세게 하면은 겉만 타고 속이 하나도 아니고요. 기름 조금만 좀만 해주고. 점심인 저녁임. 지금 4시 10분이구나. 4시 10분에 먹는 밥이에요. 여러분 그 밥 먹는 거를 현대인들한테 밥 먹는 거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등분하는 거는 3개로 구분하는 거는 너무 고정관념이야. 왜냐면은 밥 현대인들은 먹고 싶을 때 고름이 너무 많네. 일단은 냉동만두를 좀 녹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녹았거든? 그러니까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하자. 룬배님 혹시 갇혀서 펀즈 정식만 먹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뭐 하면 당근 흔들라고? 당근을 흔들어 주자. 당근. 이게 있거든? 우리팜 델리라는데 이거 아마 스팸보다 좋은 걸 거야. 프레스햄이라고 써 있네. 그러면 스팸 아닌가 그냥? 햄을 비면 안 돼. 왜냐면은 지금 내가 이따 저녁을 또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왜냐면은 이따가 저녁 먹을 거거든. 햄을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망했어, 안 이뻐. 망했어, 완전 망했다, 이거. 아, 이쁘게 잘랐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죠, 여섯 개니까. 여섯 개의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럼 이건 먹어. 그 지금 뚜껑이 없으니까 이걸로 약간 덮어놓을게요. 약간 덮어놓고 그냥 일단은 이거 얼음이 녹을 때까지만 일단 조금 데펴줄게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만. 진짜 먹을 게 없나? 일단 여기에 뭐 있냐면은 스팸이 있고요, 비빔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릇 있고요, 케찹 있고, 햇반 있고, 흡수 있고요. 이거 뭐지? 이게 뭐냐? 뭐야 이거? 통구이 베이크? 통구이 베이크? 만두 그거 센불로 익히다가 물 조금 넣으면 알아서 익는데 안타고. 아, 우리는 물만 주잖아. 물만 주고 아니 우리 군만두 먹을 거야. 군만두. 군만두 먹을 겁니다. 군만두. 군만두는 군대에서 만든 만두인가요? 아니에요. 노잼이에요. 노잼. 노잼계 그렇지만 안 됩니다. 할 거 없으니까 냉장고 문이나 닦고 있어야지 물티슈로. 원래 이렇게 시간 애매할 적에 냉장고 문 닦는 거야. 아, 이제 거의 화력을 좀 올려도 될 것 같아. 저 이제 화력을 좀 올려서 그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그걸 지금 거꾸로 뒤집어 놨거든. 여기 그러면 이제 테두리만 까맣게 돼. 테두리만 익어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이제 음식 익었을 적에 갈색으로 되는 그걸 뭐라고 하지? 전문 용어가 있는데. 마이야르 효과를 이제 의도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글지글한 소리 들리죠? 그거를 의도시켜가지고 이제 더 군침이 싹 군만두는 군만뒀나요? 요즘 안 이거 요리에서 먹는 거 아니죠?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그냥 그 유포같이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은 좀 무서운데요? 혀 모양이 그대로 좀 무서운데? 나중에 먹을래. 조금 그렇다. 그랬나? 좋아. 자, 이제 진정한 요리가 이제 시작된다. 자, 이제 화력을 다시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뒤집어. 이제 내가 의도한 게 이거야. 바로 마이라는 효과를 이제 의도해가지고 이 가슴살이 동그란 부분 보이죠? 여기만 이제 예쁘게 동그랗게 타게 해서. 아, 뜨거! 얘는 조금 많이 됐죠? 괜찮습니다. 만두 맛있게. 아니 탄 거 아니에요. 이건 탄 게 아닙니다. 이거 맛있게 익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 노랗게 탔어요. 이뻐요. 탄 게 아니고 노랗게 익었어요.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스팸의 아까 잘라놓은 스팸 조각들을 넣는거. 이거는 두 조각입니다. 대각선으로 자른 거 두 개를 조합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햇반을 기억나죠 스킬? 이렇게 동그랗게 접었다 폈다 해야 돼 이거. 기름 이거 몸에 나쁜 기름 아니에요. 해바라기 씨유라서 몸에 좋아요.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동그랗게
오케이. 저기 태양의 만두 스팸 밥을 먹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좀 사람답게 먹으면 안 될까요? 태양의 만두 스팸 밥. 여기다가 이제 온차를 조금만 뿌려주고. 맛있겠다. 확대해서 보여줄게 지금. 이제 이거 불을 꺼주고요. 와,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 준비를 하자. 뭐 볶음밥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밥에 케첩 뿌리고 햄이랑 만두랑 같이 먹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것도 여기지 어쨌든. 불을 썼으니까 여기죠. 자, 이제 먹어볼까? 이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으아, 잘 먹겠습니다. 으아, 너무 낮군.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음식 원래 뜨끈할 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뜨끈할 때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군. 맛있어. 밥 밑바닥 안 눌러붙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기름을 적당히 쳤거든. 기름을 적당히 만들었기 때문에 눌러붙지 않고. 맛있어. 아침도 좀 먹어야 되는데. 야채가 없어. 내가 저기 체중계 BMI가 이제, 아니 BMI 아니고 그 뭐지? 인바디 나오는 측정계 체중계 샀는데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 헬스장 있는 것보다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약간 마른 비만에 가까워져 있어가지고 지금 만두 안에 야채 있는 생각해보니까 만두 안에 야채 있으니까 괜찮네. 맞다. 야채 먹어야지. 야채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야채. 자, 이것도 먹고. 이거 안에 불편하다. 안에 방부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여요? 근데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 엄청 걸리적거려. 너무 맛있군. 만두도 한번 먹어보자. 만두에서 막 육즙이 막 나와요. 어머. 너무 무거워. 제가 수염을 딱히 안 길러서 그러는데 수염 면적이 엄청 넓어요. 약간 기름이랑 농철처럼 돼. 여기 보이나? 여기까지 쫙 다 나요 나. 근데 그래가지고 수염 길러보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한번 길러본 적이 있어. 근데 이제 수염 길르면은 이제 어디서 딱 멈추냐면은 딱 지저분한 상태에서 멈춰요. 거기서 앉아라 또. 딱 이제 지저분한 단계에서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 야채도 먹어주고요.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해집니다. 만두도 또 먹어주고. 사람이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수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두 너무 맛있어. 야채도 먹고 있습니다. 만두 안에 있거든요. 좀 더 이제 건강하게 건강식을 먹자. 건강식. 그 치킨 야채죠? 아, 채소 아니면 야채겠지 뭐. 아무튼 건강한 거. 자, 이거를 먹으면서, 이제 이거를 먹으면은 훨씬 맛있어져요. 이게 쓴맛과 단맛의 조합. 맛있어. 새로운 조합을 발견했어, 지금. 맛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했다. 아니, 씹지도 않고 했다는 게 아니고, 원래 맛은 씹기 전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맛있어.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건강해지는 맛. 이게 뒤틀린 항천에 감염된 걸로 만두 볶음밥인가요?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진짜 약간 맛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 맛의 새로운 조합이야 이거 지금. 약간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 나가 거두어. 야채 먹어줘. 야채 먹는 거 잊으면 안 돼. 야채도 맛있다. 그곳에 맛있긴 하겠네라고 하는 사람 있네, 채팅 보니까. 맛있긴 하겠네라고 하는 사람 있어, 지금, 채팅창에. 너무 맛있어. 이 스팸 한 조각과 만두, 그리고 밥. 안 맛있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보세요. 이게 솔직히 약간 느끼한 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 기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지. 보통 기름 느끼함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발상을 바꿨어요. 발상의 전환했어. 느끼함을 바꾸는, 느끼함을 잡는 거를 식즙! 식즙을 이용해서 느끼함을 잡았어, 방금. 바로 이 지리산 야생 식즙을 이용해서 느끼함을 잡은 새로운 요게 이제 조합법을 연 거지. 삐지지 한 수염난 아저씨가 인스턴트 요리에서 스토브 앞에 의자 가져와서 맛있다며 밥 먹는 장면이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리 방송할 때 생각해보니까 그 이렇게 먹으면은 딱히 치울 게 없잖아. 바로 이제 그리고 뜨끈뜨끈하게 이제 데워져 있는 음식을 바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오. 뜨끈뜨끈한 음식 바로 먹을 수 있고 좋아요. 최근 멸종위기 기종입니다. 이색이 존나 당당하게 요리 방송이라 그러네 킹받게. 왜요? 이것도 요리 왜 나의 요리를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발상. 새로운 사고. 맛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느끼할 것 같죠? 제가 이제 느끼함을 잡는 이제 비장의 마지막 무기가 있어요. 비장의 마지막 무기가 있지.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스팸을 만두 위에 올려서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 먹었다. 이제 이 느끼함을 잡는 디저트 먹어요. 디저트. 이제 느끼함을 잡아주는 바로 비장의 무기 아만나. 이거를 먹어주자. 아만나로. 너무 얼음이 많어. 이거 구우면 안 돼요. 못 구워 이걸. 맛있어서. 아니. 아, 차가워. 너무 차갑다. 너무 차가워.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음식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서 맛없다고 지금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이렇게 막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저 안 먹어봤으면서. 만두, 스팸, 김치, 그 다음 케찹, 빵, 그리고 치즈, 그리고 썰은 배추김치, 그리고 아만나. 이렇게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없으면은 저한테 이제 뭐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맛없다고 가정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이 마지막에 먹는 이 아만나의 이 팥이, 팥 안구가 아 이제 입맛에 정리해주는 맛이야. 아만나는 거잖아. 이름부터가 일단 니깝하고 있어요. 이름부터가 아만나야. 이름부터가 아만나야.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 저런 걸 먹었으니 아만나가 제일 맛있겠지. 아만나? 이거 약간 칡즙이 약간 좀 괜찮은 조합이었던 것 같아. 나중에 또 그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좀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 이 칡즙이. 누가 얘한테 균형 잡힌 식단을 알려주세요. 사먹는 게 회먹는 것보다 더 건강이 이로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자, 우리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었다. 헤어질 왜 해? 헤어질 왜 해? 아, 설거지 왜 해가 아니고 설거지 하는 방송을 왜 해? 너무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말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설거지 왜 해가 아니고 설거지 하는 방송을 왜 해? 물결표 눈매해, 물결표 눈물 눈매.